반가워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도쿄 출장으로 온 호텔방 숙소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짐을 싸면서 콘텐츠 하나 좀 찍어가면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거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의 매일 주얼리. 제가 요즘에 거의 이거 두 통 정도를 여행 가거나 어디 가거나 들고 다니는 것들인데 같이 공유하면 재밌겠다. 뭐부터 할까? 목걸이부터 합시다. 자, 끼물. 의 파우치. 제품은 다른 브랜드인가요? 그렇죠. 아,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는 이유는 항상 뭘 계산하고 하나만 가지고 가면 어떤 상황에서 이게 또 안 어울릴 수도 있고 옷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해서 조금 넉넉하게 이것저것 챙겨 다닌 편인데 다 해도 별로 무겁지 않으니까 저한테는 약간 필수 오브 필수템이에요.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머리 용품 두 개가 나왔거든요. 일단 요 핀은 타브 제품인데 제가 작년에 협업하면서 이 핀이랑 더 큰 핀이랑 이렇게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어디 꼽냐면 이렇게 꼽는 게 다거든요. 근데 얘가 셰이로 좋아하는 이유는 잘 꼽혀. 너무 이렇게 화려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존재감을 좀 준다. 그리고 제가 블랙 헤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잘 어울려요. 제가 이거 처음 살 때 와 이거 스크런치 같은 걸 이런 돈 주고 사는 게 맞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샀는데 사실 받아보고 나서는 그만 쑥 들어갔었거든요. 요 끝에 요 체인 있잖아요. 요거 바느질 한 땀 한 땀들이 요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이거 한 1년 정도 썼는데 부들부들해져갖고 착용감? 이런 게 좋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했다고 해서 이 샤넬 로고를 보이려고 내가 애써 모양을 잡으면 그거는 좀 쿨하지 못해. 그래서 저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요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 끝에 보이는 요 체인만으로도 충분히 존재감이 있고 예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살 때 화이트 리본 있는 거를 같이 샀었어요. 근데 그건 솔직히 손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스크런치가 꼭 하나만 필요하다 그러면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저 오늘 지금 여러분 그 얇은 이런 쭉티 입고 스카프만 그냥 요렇게 하나 걸쳤어요. 목걸이만 딱 하나 하면 예쁘지 상태잖아요. 짜잔. 요즘 여러분 하트 목걸이가 완전 진짜 대세템이군요. 대세템? 이거는 넘버링 제품입니다. 센스를 막 보다가 이 목걸이 발견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국내 홈페이지에는 이 제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외를 통해서 구매를 한 거. 이거의 매력은 진짜 매력은 뭔지 아세요? 과감한 펜던트도 펜던트인데 요 줄이거든요. 뭐야? 고무줄이야? 초코처럼 하잖아요? 그럼 뒷모습이 대략 요렇게 떨어지거든요. 안 예쁘다고? 완전 예쁘잖아. 너무 활용도가 좋은 게 길게 드롭으로도 예쁘고 짧게도 예쁘거든요. 근데 얘가 입어요. 여러분 이렇게 허리짐에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거 봐. 그리고 이거 처음에 도착했을 때 하트가 생각보다 너무 크길래 하트를 뭐 끊어버리자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끼리 난리가 났었는데 한소희 씨가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하면서 역시 나의 안목은 뛰어나고 하면서 엄청 좋아하면서 이거를 막 허리까지 했을 때는 막 우리끼리 막 박수치고 아무튼 난리 났어요. 너무 잘 샀다고. 그래서 얘가 솔직히 나타나기 전에는 저희 최애 초커는 요즘 요거였거든요. 이자빌마랑. 얘도 이제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데 조형미가 있는 스톤이 박혀있는 벨벳 스트랩이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이렇게 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초커 이렇게 길이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친구고 끝에도 마무리감. 이자빌마랑이 은근 주얼리가 좀 섬세하고 적당히 유니크한 아이템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시즌 오프 들어가면 이자벨마랑 주얼리부터 꼭 보거든요. 작년 겨울인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산 친구였어요. 이거의 매력은 뭔지 알아? 두 줄을 꼬임을 잘 풀어서 요 느낌 있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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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게 진짜 예뻐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스트랩이 이렇게 좀 길게 떨어지잖아요. 그거 맛이 예쁜 친구입니다. 그치만 2등. 지금은 2등. 내 마음이 2등. 너 이제 2등도 안 되겠는데 왜냐면 또 새로운 강적이 나타나. 세 번째. 최근에 들었는데 좀 감동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파리 갔다 오고 나서 파울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디올의 초커입니다. 전체 이제 메탈로 되어 있고 패키지에 제가 좀 감동을 받았는데 목걸이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줬었어요. 그래서 샀을 때 그 느낌 그대로를 제가 들고 다니고 있다? 샤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보이죠? 똑딱이. 전 요런 건 또 처음 봤네요. 금속 알러지가 심한 편이거든요. 컨디션 안 좋으면 18K 같은 것도 저 다 올라오거든요. 그렇다고 24K 순금을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요런 메탈들은 저한테는 착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알러지가 안 올라오니까. 근데 얘는 알러지가 하루 종일 꼈는데 진짜 1도 안 올라와서 나 너무 감동받은 제품이에요. 짧게 하는 기본 촉하고 요즘에 좋아합니다. 얘는 요즘에 티셔츠를 많이 입잖아요. 담백하게 착용하고 싶어서 자켓을 이게 다입니다. 요렇게 요즘에 저는 솔직히 메탈이를 다시 하고 싶고 드롭되는 동전 목걸이 이런 거 다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알러지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갖고 쉽게 도전하진 않지만 얘도 일단 알러지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쿨하고 예쁘지 않아요? 약간 초코 스타일로 좀 짧게도 할 수 있거든요.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친구고 계속 나오는 아이템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들어도 그냥 사면 안 되고 시즌 오프 들어갔을 때 노려보세요. 엄청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줄까? 이거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이것도 초커고 가죽 초커 되게 무서울 수 있고 두께랑 이런 것도 되게 예민하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좀 귀엽고 진짜 존재감 있고 영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친구라서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들고 다니는 아이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이 야무진 이 핑크 케이스에다가 귀걸이랑 반지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제일 많이 착용하는 것들 몇 개만 보여드리면 제가 요거 두 개 세트로 많이 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새끼 손가락에 끼는 거는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무. 제 추종으로는 루아주 제품이에요. 그래서 공홈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딱 똑같은 거는 솔직히 없었는데 유사한 요런 스타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반지 가장 좋은 점은 손가락이 좀 붓더라도 고무로 되어 있으니까 손이 되게 편하네요. 손가락이. 그리고 요 반지 매력은 뭐냐면 측면에서도 보면 뭔가 이렇게 요철감이 엄청 있고 음량이 이렇게 이렇게 입체감이 있어서 같은 빛을 받아도 좋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꼈을 때도 요런 요철 텍스처 때문에 큰 보석이 막 요렇게 써도 얘는 쿨한 느낌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짝꿍으로 요렇게 많이 하고 저는 손이 워낙 잘 부어서 솔직히 반지를 선호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최애 반지 하나 구찌 제품이고 이거 완전 예술품이에요. 최애 소장품인가 할 때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이 알렉산드로 미켈레 있을 때 구찌 어떤 섬세함과 미친 완성도 장난 아니에요. 지구 만상에 다 들었어. 사람과 별, 행성도 있고. 장난 아니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만 하나 끼면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저희 최애 아이템. 요거 늘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기상용으로 요 정도 되는 넘버링 제품이고 요런 거는 두 개 정도 들고 다녀서 레이어링도 하고 하는 용입니다. 요렇게 반지는 들고 다니고 귀걸이는 잘하면 여자가 진짜 1.5배 예뻐진다는 건 전 진짜 동의하거든요. 요즘에 다시 제 손을 많이 타고 있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봄 여름이 되면 저는 이런 귀걸이는 무조건이에요. 이런 스타일 저 20대부터 좋아했거든요. 꽃귀걸이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빈티지 얼리우드 제품이에요. 이 시리즈가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단연 화이트가 1등으로 봅니다. 제가 지금 스카프만 부르는 정도로 단순하게 입었는데 이 귀걸이를 딱 끼잖아요. 한 번에 청순해지네요. 맞아 맞아.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상시용이야. 내 느낌을 조금 더 여성미를 올리고 싶다 이럴 때 이거 딱 껴주면 좋거든요. 봄 여름 옷에는 이거 어지간하면 다 잘 어울려요. 크기가 적당하게 존재가 있는 정도여서 이거 할 때는 솔직히 또 딴 거는 조금 빼도 좋다. 또다시 이제 요 계절이 오니까 시원한 실버가 그립고 그냥 기본 링보다는 저 요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는 이에르 로르 제품이에요. 입체로 트위스트 돼서 틀어졌죠. 커팅의 어떤 각이 있어요. 그래서 끼면 되게 도시 여자 같아요. 요즘 같은 계절에는 그냥 요런 거 끼면 되게 시원해 보이고 단순한 링이랑은 게임이 아니고 패션 감성 지수 올려주는 무게가 조금 있는데 참을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가. 요거 진짜 코디 잘 되고 요즘 들고 다니면서 잘 끼는 친구. 귀걸이도 블랙의 어떤 존재감이 필요할 때 많아요. 이건 뭐냐면 끼면 바로 클래식해져. 고금리 무조건 올려주는 귀걸인데 SCL 제품이에요. 블랙 바탕에 여기 진주알이 조그맣게 박혀있고 꼈을 때 요런 느낌 주거든요. 얘네 작은데 존재가 완전 있어. 정말 많이 꼈고 잘 끼고 있는 아이. 그리고 지금 제가 끼는 제품들은 대부분
부분은 제 기준에서는 오래 껴도 진짜 컨디션 좋지 않은 날 빼고는 특별히 막 알러지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았던 제품이어서 제가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통통이 샤넬 귀걸이인데 특징이 이거예요. 밑에 바탕은 완전 핫핑크인데 옆에서 보면 진짜 오동통통이잖아요. 유리가 덮인 것 같고 겉으로 이렇게 샤넬 스톤이 박혀있고 크기가 크지 않은데 컬러 때문인지 얘도 끼면 안 꼈을 때보다 많이 존재가 확 올라간다? 무채색 겨울 이렇게 입었을 때 이런 거 딱 하나 껴주면 상큼미가 좀 올라가는 아이템이에요. 이거 제가 주문해놓고 진짜 까먹었어요. 왜냐면 너무 안 와서 진짜 한 달 만에 받아서 제가 분노의 마음이 있었는데 딱 열어서 보자마자 아 나의 분노는 사르르 녹아내렸던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진주 진짜 몇 년 동안 너무 유행했고 최애였는데 지금은 사실 뭐 하라 말아 이런 문제는 아니고 유행의 최전선에 있는 건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유행 없는 그냥 아이템인 거죠. 하나의 장르고 클래식인 거죠. 지금 진주 귀걸이는 얘 너무 좋아해요. 진주가 주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클래식. 근데 얘는 얼굴이 스마일. 빈티지 헐리우드 제품인데 끼는 즉시 그 사람이 정이 간다? 너무 귀엽죠? 샤넬 귀걸이가 어떻게 보면 커피 마시면서 사진 이렇게 탁탁 찍는 것만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샤넬이 주얼리 느낌? 근데 얘가 이렇게 영하고 쿨할 수가 있나 싶은 귀걸이입니다. 안에가 텅텅 다 비었어요. 여기도 그냥 에폭시예요. 보통 여기서 막 이게 스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얘는 흰색 선만 있는 샤넬 중에 가장 캐주얼하다? 이 귀걸이가 저희 샤넬 첫 귀걸이에요. 몇 년째 잘 끼는 아이템이고 코디할 때도 쓰는 아이템? 요 정도 저는 매일 들고 다닙니다. 이상 저희 매일매일 주얼리였습니다. 뉴스인가요? 시부야 모 호텔에서 뉴스. 12시 체크아웃이어서 이제 짐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뵐게요. 안녕. 아 여기 지금 너무 자연감 지금 창 옆이고 너무 지금 뭔가 적나라하게 지금 그럴 것 같다고 걱정이 좀 되네요. 갈게요.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